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이렇게 콜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가는 때는 굉장히 마음이 설레입니다. 과연 지금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물론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대충 알고는 있지만 그 현장이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한 요소이죠. 현장이 좋아갖고 작업이 무탈하게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좀 먼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잘 안 가는 곳인데 오늘 이제 3단지개차 작업을 한다 그래갖고 지금 요 근처에 그 거래처 사장님이 저를 소개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멀더라도 오늘 이제 휴일이었어요. 10월 9일 한글날이요. 아침 일찍 작업하자 하려고 했는데 땅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젠가 비가 내려갖고 땅이 좀 다 젖어 있는 상태라서 좀 미끄럽죠, 땅이요. 지금 요거 일단 가자마자 유리다이 세 개를 옆으로 치우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아주 신고식 한번 했죠. 살짝 빠졌기 때문에 금방 나올 수 있었어요. 유리다이 놓고 나오려는데 빠져갖고 못 나와서 다시 유리다이를 들고 조금 후진을 해서 내려놓습니다. 땅이 아주 심란하죠. 거기다 막 풀밭이 더 미끄러워요. 사실은요, 풀이 이 감싸갖고 있으면 미끄러워갖고 지게차가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런 풀밭에서 지게차 빠져본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 풀 막 많이 쌓여있는 곳은 정말 지게차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풀도 많고 땅도 젖어있고 초반에 오자마자 한번 살짝 빠져주고 그랬으니까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죠. 항상 얘기했죠. 처음과 마지막을 조심하라고요. 근데 항상 제가 처음하고 마지막을 조심하라고 누누이 얘기해놓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에 일 다 끝내놓고 나오다가 빠져서 아주 개고생한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히 탈출할 줄 알았는데 아 이런 고생 정말 아주 오늘 개고생했어요.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래도 순조롭게 일이 돌아가고 있죠. 뭐 원래는 지금 벽돌을 2층에다가 올려주는 작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지금 이제 다른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뭐 지게차 옮기면 이거저거 뭐 시키시는 거겠죠. 자 이제 벽돌도 도착했는데 벽돌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다른 데 쓸 건데 시간에 맞춰서 이제 부르신 거죠. 일단 뭐 그거는 이제 가능한 일이죠. 얼마든지요. 레미탈 한 팔레트하고 벽돌 두 팔레트를 옆에다가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멘트 벽돌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랍니다. 이게 아니고 옆에 이 건물 오른쪽에 보면은 그 진흙같이 생긴 걸 만든 벽돌이 있어요. 그 벽돌을 올릴 거라네요. 바로 요것이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죠. 원래 오늘 이제 하려던 본격적인 작업입니다. 요거 점토 벽돌이라 그러나요? 하여간에 뭐 일반 시멘트 벽돌은 아니죠. 흙 종류로 만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올라가는데 원래 요거 이제 2층까지 올려주기로 했는데 보면 2층 난간이 있고 그래갖고 그 앞에 이제 아시바가 설치돼 있어요. 그 발판이 설치돼 있는데 그 위에까지만 올려주면은 그 위에서 이제 인력으로 까대기를 할 거예요. 뭐 저는 뭐 이제 이런 거는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다만 약간 장소가 조금 비좁은 맛이 있어갖고 지게차를 90도로 못 대주고 약간 비스듬하게 대줄 수밖에 없죠. 높이는 충분합니다. 바로 이런 그림이죠. 이게 까대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서 한참 있어야 되죠. 내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저는 이제 할 일 없이 그 근처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한 팔레트 다 내려놓고 두 번째 팔레트 이제 또 가지러 가죠. 두 팔레트만 올리면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조금 더 늘어나더라고요. 일단 뭐 두 팔레트라고 생각하고. 근데 또 차가 또 한 대 와 있네요. 그리고 이것도 내려주고 파벽돌 같아요. 파벽돌 하나 내려주고 또 잘못 온 돌을 하나 실어주고 이것저것 오늘 작업 많이 하네요. 근데 이제 이럴 경우 현재 3단지 개차를 불렀기 때문에 3단지 개차 요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매달 꺾여 있어요. 3단지 개차 요금 매달아요. 근데 이제 이런 다른 작업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한 타임이 두 타임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3단지 개차 불렀을 때는 두 말 할 필요 없이 그냥 3단지 개차해서 벽돌만 양중해 놓고 돌을 빼는 게 유리합니다. 이것도 다 시간에 추가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요금이 많아지면은 또 이제 요금 갖고 또 이제 한참 실랑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3단지 개차 작업만 갔으면 그것만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뭐 시간 가면 돈은 된다 그러지만 이제 그런 맹점이 있는 거죠. 요금이 많아지면은 괜히 안 해도 될 실랑이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여기도 이제 두 타임 예상했는데 아니 한 타임 예상했는데 일이 늘어다니까 두 타임이 되고 또 이제 나중에 빠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두 타임이 다 오버가 됐어요. 어차피 거의 세 타임 이상 됐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랑이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두 번째 팔레트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금방 내리죠. 오늘 실제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동영상 편집상 이건 얼른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상당히 깁니다. 왜냐면요 마지막 부분에 그 이제 빠진 이후부터는 리얼로다가 거의 편집 안 하고 통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빠진 시간만큼 이 동영상 오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왜 리얼로 갔느냐? 리얼로 가야지만 그때 그 빠졌을 때 그 제 답답한 심정을 표현해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냥 이거 짧게 가면은 그냥 아이 그냥 빠졌다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리얼로 가면 그때 했던 뭐 제 대화나 이 사람들과 나눈 대화 같은 것도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이제 아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걸 뭐 처리가 안 된 거 뭐 하여튼 이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경우는 이제 리얼로 가는 게 좋겠죠.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영상 시간으로 봤을 때 제가 8시 20분에 시작을 해갖고 지금 딱 두 타임을 한 거예요. 9시 40분까지는 지금 한 타임이 40분이거든요. 딱 두 타임이 돼갖고서 한 단계에서 작업이 끝났는데 지금 요것도 두 파레트도 마저 또 이제 위로 올려달라 그러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3단지 개차 요금이 3타임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3타임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요금이 꽤 많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실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까지는 제가 이제 그냥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일단 시간은 오버가 됐습니다. 2타임은요. 근데 요거 올렸는데 이 마대자루가 사가갖고 그 작업이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밑에랑 내려놓고 요거 이제 저 정리만 해주고 끝나고 이제 나가는 판입니다. 이제 거의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지게차 빠지는 곳이라고 표현된 곳이 약간 비탈진 곳이죠. 비탈졌고 그 뒤쪽이 물렁물렁한 땅인데 이 지게차가 방향이 지금 이 길로만 갔으면 좋은데 요거 별것도 아닌 거 요거를 갖다 요 위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놔드리려고 가깝게 놔달라 그래갖고 지게차 방향을 틀고 보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요거 놓고 이제 마지막 겁니다. 이제 요 마지막 팔레트 요거 진흙인지 요 팔레트만 놓고 나가면 이제 끝이죠. 요대로 나갔어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방향을 틀어갖고 저 위로 올려주는 거죠. 요거를 올려줘서 내려놓는데 발이 잘 안 빠져요. 이제 거기도 기울어져 있어갖고 여기서 이제 앞에를 신경 쓰면 나오다 보니까 그만 이제 뒤에가 빠져버리는 거죠. 아, 깝깝합니다. 일단 리얼입니다. 지금처럼 뒤쪽으로 기울었어요, 땅이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단단하긴 한데 지금 미끄럽죠, 비포장이다 보니까. 뒤에가 지게차 무거우면 이런 경우
앞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제 저도 가볍게 생각했어요. 많이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미니 굴삭기가 있기 때문에 미니 굴삭기로 조금만 힘을 보태주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제 뒤로 후진을 해버리면 좋은데 후진하면 이제 뒤에가 묶었고 이제 이게 약간 뒤로 정사하셨기 때문에 다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빠진 땅이라도요. 근데 이제 뒤쪽에 펜스망이 하나 있고 소나무 하나 있어요. 소나무는 피했는데 뒤로 후진하게 되고 헬스망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는 못 가요. 뒤로 가려면 지게차 각도 틀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각도 변경해 줘야 되는데 지게차 바퀴가 지금 90도로 꺾인 상태에서 땅에 파묻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핸들도 돌아가지 않아요. 지금 이거 이제 끄집어내기도 쉽지가 않은 상태지. 현재 실적 상태는요. 제가 맨날 마지막에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진짜 깝깝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후로 40분이 흘러버립니다. 지게차 빠진 채로 40분이. 물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오려고 아주 몸부림을 쳤죠. 물론 마음속에서만 몸부림치고 겉에서는 이제 침착한 척 했는데 사실은 아주 울고 싶을 정도였죠. 40분 여기 묶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다 이제 다른 현장에 또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만 한 밀어줘봐요. 지금 여기 건물주분께서는 뒤에 땅이 물르기 때문에 뒤로 가면 더 빠진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현재 바퀴가 여기서 이제 힘센 놈이 밀어주면은 그냥 빠져나오게 돼 있는데 굴삭기가 힘이 없네요. 힘없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삽질은 뭐 잘, 어느 정도 잘하겠지만 이 지게차를 밀 정도의 크기는 아니에요. 미니지만 너무 미니였어요. 못 밀어? 아 엉뚱한 데로 지금 각이 틀어지고 있죠. 점점 이제 이대로는 이제 후진으로 나가기 힘들어요. 여기 반대쪽으로 이게 틀어졌으면 그냥 밀어버리고 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영영 불가하게 됐죠. 일단 D타이어가 회전이 된 상태로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막 흙에 파묻힌 바퀴를 옆에 있는 흙도 좀 제거해주고 이쪽에서 밀어서 오른쪽으로 각도가 틀어져서 반대로 밀면 이제 각도가 또 별로 틀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점점 이쪽으로 각도가 가고 있네요. 요거를 앞으로 지게차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비탈이 적기 때문에 무조건 후진으로 나가줘야 돼요. 지게차는 뒤쪽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진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생각 못했던 게 지금 보면 생각나는 게 이 포크레인을 지게발이 얹고 나갔으면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도 못했어요. 네, 들어올게 이거. 일단 굴삭기를 오른쪽으로 보내갖고 파묻힌 뒷바퀴부터 일단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때부터 삽질을 시작합니다. 굴삭기가 안 닿는 곳은 이제 인력으로다가 그 이제 땅을 좀 파갖고 지게차 뒷바퀴를 회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너무 파묻혀갖고 이게 뭐 어떻게 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야 여기 한번 파고. 아 여기요? 여기 한번 파죠. 이게 뒤로 비탈진 데서는 무조건 뒤로 나와야 돼요. 뒤로 나오게 되면은 쉽게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뒤쪽에 펜스가 있어서 못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방향도 이제 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게차를 각도로 틀어서 방향을 왼쪽으로 더 틀어주든지 내가 후진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앞으로 밀고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밀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게차 힘은 충분한데 땅이 미끄럽다 보니까 마찰력이 없으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가 이제 또 너무 무겁고 땅이 뒷바퀴가 파묻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꼼짝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함정이 완전히 빠진 겁니다. 이제 뒤에서 밀어주니 앞에서 당겨주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요. 일단은 이제 여기 건축주 생각으로는 뒤로는 가지 말라는 얘기죠. 뒤로는 가면 갈수록 더 빠진 수렁이고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저는 이제 뒤로 나가야지 금방 나간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뒤에 장애물이 있어갖고, 지게차 각도를 틀어주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일단 근본적인 생각은 틀린 상태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움직일 때도 바퀴를 자꾸만 제가 이렇게 돌려주게 되다 보니까 바퀴 자꾸 돌아간다 것도 이제 밑에서도 자꾸 그러죠. 이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근본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포크레인이 조금만 밀어주면 될 것 같다고 저도 사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어림도 없는 거죠. 이제 저 너무 포크레인이 작았어요. 그리고 땅은 많이 기울고 경사진 땅이고. 자 이제 힘써서 당겨보는데 정말 1cm도 안 움직이죠. 이 지게차가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제가 거의 항상 말씀드리죠. 거의 8톤 정도 된다고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도. 그리고 저 이제 포크레인은 이제 2톤 미만일 거예요. 저 1.7톤 정도 되겠죠. 저걸로 당기면 당겨지겠습니까? 이거 줄다리기도 이제 비슷해야 줄다리기가 되는 거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중량으로 따졌을 때요. 그러니 뭐 꼼짝할 수가 없겠죠. 이게 무게만 해도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땅까지 또 비탈진구도 아닙니까? 근데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4배가 아니라 그 이제 체감 중량은 한 5배, 6배 될 것 같아요. 이게 반대로 이제 이게 만약 평지 같은 곳이나 또 이제 거꾸로 미는 것 같았으면은 이제 그 정도 이제 많이 힘이 실리진 않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지금 앞에 쪽이 가볍기 때문에 약간 각은 틀어져 주네요. 이렇게 각만 틀어줘도 저는 지금 굉장히 좀 살아날 것 같은 희망이 보였어요. 조금만 더 각도 틀면은 뒤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동영상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요. 이제 왼쪽을 이제 지게차를 밀다 보니까 흙이 좀 밀렸는데, 고기는 이제 흙을 좀 포크레인에서 파내고, 이 지게차 조금 더 밀어줬으면, 앞쪽을 더 밀어주면 각도가 완전히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 헨스에 안 걸리고 후진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그 방향을 틀려고 뒤쪽 가갖고 포크레인이 뒤에서 밀어주고 했지만, 뒤쪽은 꼼짝도 안 합니다, 지금. 앞에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동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먼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요. 뒤쪽에다가 구사리를 걸어갖고 뒤쪽에 이제 그 오른쪽 뒤쪽으로 그 굴삭기 서갖고 오른쪽으로 당기면서 각도를 틀면서 뒤로 밀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꼼짝도 못 안 하는 거예요. 뒤쪽은 무게가 있어갖고 지금 저는 깝깝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못 빠져나가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다음 현장은 이제 다른 차를 지금 보내려고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런 고민도 해야 되고 요거 이제 이 굴삭기 갖고 안 되면은 다른 지게차만 또 불러야 되는데 또 오늘이 한글날이라서 공휴일 아닙니까? 빨간 것이. 그리고 또 거리가 멀어요. 저를 도와줄 이제 아군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거리나 가까우면은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호출해서 불러내서 저를 빼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돈을 주고라도 지게차 불리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약간 오지죠. 저희를 따라서 때는. 이게 지금 뒤쪽에서 굴삭기를 저를 밀고 당기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왼쪽 부분이 지금 땅이 더 약해갖고선 지게차가 자꾸 그쪽으로 미끄러지고 있어요. 그리고 핸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 멋대로 돌아가요. 제가 아무리 꽉 잡고 있어도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게차는 자꾸 각도가 제가 원하는 방향은 틀려요. 지금 그렇게 밀다 보니까 이제 그 제 거금을 투자해서 달아놓은 후방 감지기가 하나 센서가 파손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여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어요. 지게차만 빠져나온다면 뭐 그까지 센서가 됐습니까? 현재는 굴삭기 건드리면은 지게차가 뒤쪽을 건드렸을 때 꼼짝도 안 해요. 오히려 각도가 점점점점 나쁜 쪽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자꾸 돌아가고 있어요. 지게차가요.
이게 지금 왼쪽을 보고 지금 더 돌아가야지 각도가 나와갖고 뒤로 후진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자꾸 원하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일단 내려서 전체적인 상황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일단 지게차가 후진을 해야 되니까 뒤쪽에 이제 화물차 하나 서 있어요. 1톤짜리 화물차요. 그 1톤짜리 화물차를 옆 공간으로 해서 빼버리고 이제 언제든지 뒤로 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앞뒤로 조금씩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뒤쪽에 화물차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일단 걸 보내놓고 이제 솔직히 저는 이제 지금이 이제 울고 싶은 심정 그거 그대로예요. 이제 여기 이제 건축하시는 분 생각으로는 지게차가 뒷바퀴만 일렬로 되어 있으면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각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그래갖고 뒤에 빠지든 말든 뒤로 밀고 나가면은 어떻게 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그건데 뒤쪽에 이제 헨스 때문에 밀고 나가지도 못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오를 갔다가 뒤로 밀고 나가려면은 지게차를 앞뒤로 조금씩 움직일 수 있을 때 각도를 조금씩 틀어주는 상황밖에 없거든요. 이제 굴삭기로는 앞 그 각을 좀 틀어달라 해도 굴삭기가 어떻게 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현재 상태는. 전반적인 상황은 다 파악했고 지금 이제 삽질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선 지게차의 뒷바퀴를 똑바로 펴주는 게 일단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게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주위를 조금 파주는 거죠. 이 자꾸 파고 들어가면은 지게차가 이제 시다발이라고 그러죠. 바닥이 그냥 땅이 얹혀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파도 안 돼요. 바퀴 쪽은. 시간은 벌써 15분이 흘렀고 다음 현장에는 미리 전화해뒀습니다. 이거 제가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다른 차를 보내드린다고 했더니 그냥 끝나고 오라네요. 바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끝나고 가기로 하고 요 지게차 탈출시키는 데만 신경을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영상만 봤을 때는 저거 왜 빼는데 저렇게 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이제 그 한번 시도할 때마다 이번에 빠져나오자는 그 생각으로다가 엄청 삽질도 많이 해야 돼요. 삽질해갖고 지게차 그 타이어가 흙에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해요. 조금 부족해서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시도할 때마다 굉장히 집중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동영상에는 그런 게 표현이 안 되고 있네요. 그냥 왕왕거리기만 하죠. 이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이렇게 우렁그러다 보면은 미션 펌프도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미션 쪽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돈이 좀 꽤 많이 들어가죠. 거금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 지게차는 빠지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빠지진 않는데 뭐 1년에 몇 번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불가피하게요. 그 지게차는 일가면은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게 이 지형이 땅이 좋으냐 나쁘냐. 막 빠질만한 땅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거기 폴크레인도 다니고 굴삭기도 다니고 화물차도 다니니까 지게차도 다닐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이런 땅은 다 빠지는 땅이에요. 다. 자 1단구 이제 차는 뺐죠. 뒤에 1톤 화물차는 빼냈고 제가 이제 후진을 조금이라도 더 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는 1cm도 안 움직이기 때문에 뒤로 후진했다가 또 조금 앞으로 나갔다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을 해갖고 이제 반복하면서 지게차 이제 각도를 틀어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제가 지게차 각도를 틀기 위해서 뒷바퀴 약간만 틀어줘도 이제 밑에서 이제 뭐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지게차 바퀴가 똑바로 올라가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자꾸 바퀴 튼다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똑바로는 올라갈 수 있는 그 각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갖고 일일이 싸울 수는 없어요. 저분들도 이제 열심히 해갖고 빼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어쨌든 이 사람 저 사람 머리에서 나온 생각도
다 이제 시도는 해봐야 돼요. 안 빠질 때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빠지고, 저렇게 해서 안 빠지고. 여러 가지 방법 많아요. 탈출해서 나오는 방법 많은데, 이런 경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데, 앞이 이제 높잖아요. 그럼 뒤쪽이 무겁기 때문에 뒤쪽으로 후진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뒤에 이제 그 헬스망. 아, 그거 이제 나중에 알고 보시지만, 그 헬스망은 그냥 치워버릴 수 있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그 이분들이 내가 후진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면은, 그거 치워주면 되는데, 저는 고정된 건 줄 알았어요. 그 헬스망이요. 아, 이게 페이크였습니다. 페이크 아시죠? 그걸 치워버리고 뒤로 나왔으면은, 지금 벌써 나갈 수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각도라도요. 근데 이제 그걸 끝까지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이 지금 센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뒤로 조금 후진을 하는 덕분에 지게차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조금 여력이 생겼어요. 근데 또 이 순간 또 전화가 오네요. 안 돼, 뒤로 차고 나가야 돼. 저는 비키세요. 지금 제가 뒤로 차고 나간다니까 뒤로 빠진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빠져도 나갈 수 있어요. 충분히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빠짐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판단했을 때 무조건 뒤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헬스망을 좀 치워주면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갖고서 이제 고정된 헬스망인 줄 알고 자꾸 지게차 각도만 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핀트가 나니까 지금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벌써 지금 20분째 흐르고 있습니다. 방금 전화 온 거는 안 받아버렸어요. 뭐 새로운 전화였는데 이제 그게 어느 일인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거 받을 여력이 없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지게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이 상태로 진짜 1cm 그 정도로 움직이면서 각도를 조금 틀어줘야 돼요. 아니면 이건 이제 뒤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각도를 안 틀어주면 빠져나갈 수가 없죠. 지금 각도는 많이 잡혔는데 아직까지도 나가려면 이제 뒤에 헬스망이 걸리게 된 상태거든요. 그 헬스망이 움직인다는 걸 알았으면 이제 이 상태에서 헬스망을 치워버리고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사장님 생각은 이 후진하게 되면 지게차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전진으로 올라가라는데 전진으로 올라갈 수 있지는 않아요, 지금 상태가. 지금은 앞으로는 나갈 수 있지는 않은데 자꾸만 앞으로만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못 올라가는 게 내가 핸들을 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핸들이 지금 자동으로 틀립니다. 땅이 미끄러우면서. 미끄러운 땅에서 올라가다가 단단한 땅을 만나니까 그 뒷바퀴가 틀어지는 거예요. 핸들을 꽉 잡아도 틀어져요. 근데 이제 아래서 봤을 때는 제가 의도적으로 핸들을 자꾸 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핸들을 틀거나 안 틀거나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뒤에가 무거워서. 어쨌든 이제 많이 움직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굴삭게 뒤로 가서 밀어주러 가고 있어요. 이제 불가능한 얘기죠. 무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당시 생각에는 이제 또 힘이 약간 부족한 거예요. 여기 차고 올라가기에. 그때 조금의 힘만 붙어지면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각도가 상당히 심한 곳에 문제가 좀 빠져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또 생각해보면은 굴삭기를 들고 올라갔으면은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앞에 짐을 들게 되면은 앞 타이어가 눌리면서 그 이제 부하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접지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못한 게 지금 약간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오로지 이제 조금만 밀어줘라. 요거 이제 걸리는 부분만 차고 올라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뒤로 밀러 갔는데 어림도 없죠.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굴삭기로다가 지게차 각도 잡기 위해서 한번 밀어달라 했는데 옆에 쪽에서요. 꿈쩍도 안 하지, 옆에서 미는 거는요. 뒤에서 밀거나 이제 앞으로 앞에서 당겨갖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려고 해요. 왜냐면 뒤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뒤에 헨스가 있어갖고요. 그놈 헨스 그것만 치워줬으면 여기서 그냥 쉽게 나갈 수 있었던 건데. 각도가 여기 붙여버리니까 핸들을 그대로 그냥 단계로 올라가라고. 올라가니까 올라갔다 지금도 계속 그냥 앞으로 올라가라고만 하시죠?
올라갈 수 없어요, 절대로 지게차가요. 미끄러워도 못 올라가네, 미끄러워도. 미끄러워도 못 올라가네. 제가 지금 핸들 틀었다고 뭐라고 또 그러시는데 핸들이 그냥 자동으로 틀어져요. 저의 의지랑 상관이 없어요. 제가 핸들을 꽉 잡고 있어도 틀어져 버립니다. 지금 미끄러져 갖고요. 이거 이런 식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차 망가지고 진짜 돈 많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뒤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그 펜스만 치워주면 되는 것 같아. 왜 저를 고생시키셨습니까? 저 역시 현재 상태에서는 뒤로 나갈 수 없잖아요. 현재 펜스가 막고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전진한 다음에 뒤에를 또 흙을 메꾸고 이런 식으로 지게차로 약간씩 높이려고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해봤자. 한 번에 성공하기 위해서 항상 그 최선을 다하는데 역시나 앞으로는 안 돼요. 조금 힘이 부족하죠. 진짜 조금 딸린다고 생각해갖고 굴삭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굴삭기가 터무니없이 힘이 약한 거죠. 25분이 경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슬슬 저도 이제 짜증이 밀려 올라 그래요. 뭐 이것이 이게 혼자만의 짜증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뭐 제가 마지막에 주의를 좀 더 기울였어야 되는데 좀 더 땅을 살폈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후회도 밀려오기 시작하고 아 진짜 이때가 제 이제 분노의 그 하이클라스죠. 그 앞으로는 못 올라가는데 자꾸 올라가려고만 하고 하긴 뭐 뒤쪽으로 뭐 갈 수가 없으니까 뭐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지게차 각도가 틀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올라탔는데 거기 저쪽 한번 살짝 긁어줘요. 살짝만 장비를 이용해서 앞바퀴 걸리는 부분을 조금 약간 파줍니다. 살짝 파갖고 각도 약간 조절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나 지게차 무게 뒤에 실리는 무게에 비해서 너무나 이게 이제 언덕이 높아요. 이제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땅도 잘 좀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시도 저런 시도 자꾸 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뒤로는 못 나가기 때문에요. 현재 상태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지게차 각도를 틀어주기 위해서 뒷바퀴 조금이라도 틀면은 이제 아래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못 올라갔던 것도 이제 원망을 하시는 거죠. 지게차가 일직선으로 돼야지만 여기를 차고 올라갈 수 있는데 때는 이제 무의식적이라도 이제 각도를 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앞으로 못 올라간다는 건 직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에서 안 되면은 뒤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각도를 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퀴를 살짝만 더 1cm만 틀어줘도 이제 밑에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못 올라간다고 이제 또 탓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그래 한번 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힘이 조금 부족해갖고 될 것도 같거든요. 또 이 상태는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현장 상황을 보기 위해서 지금 내려갔어요. 이제 또 삽을 들고 지게차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이번에 한 번은 이번만은 꼭 빠져나가자, 탈출하자 이런 마음가짐이죠. 이걸 지금 거의 40분째 하고 있죠. 37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못 빠져나갔으니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리얼로 보니까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저는 진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늘 10월 9일 한글날 이래 공휴일이 돼서 오전에 빨리 일 끝나고 오후에 어디 가기로 했었는데 이거 지금 여기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으니까 참 눈물 날 지경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해갖고 땅을 지금 다져주고 있는데 이건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봤자 각도도 많이 좀 바뀌어 있죠. 여기서는 조금 더 유용한 게 뭐냐면은 왼쪽하고 뒤쪽 땅이 좀 좌우측 땅이 좌후면의 땅이 좀 약하거든요.
지게차 골로 조금씩 미끄러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더 많이 미끄러져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 소나무도 있어갖고 더더욱 이제 빠져나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속마음은 이제 요번에도 안 되면은 이제 어디서 부르든 지게차를 부르는 수밖에 없다는 지금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 탈출하기 위한 방법도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됐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경기도 오산입니다. 똑바로 올라간다 그래도 이 땅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자꾸 하다 보면 지게차만 망가지고 땅만 자꾸 더 파이는 거거든요. 30분째 경과하고 있고 지게차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고 또 이 지게차를 당겨줄 굴삭기는 너무 힘이 너무 약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가야 되는데 뒤에는 장애물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살짝 밀어만들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난감이 교차합니다. 지금 조금 역 부족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굴삭기 투입하겠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되는데 뭔... 신이시여 제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굴삭기를 밀어주든지 당겨주든지 그 힘을 조금 더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올라갈 때 굴삭기로다가 톡 쳐달라는 얘기죠. 조금만 힘을 주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한 번만 밀어준다 지금 핸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 자꾸 이쪽으로 나오는데 나오면 안 된다고 정말 진이 다 빠져버리네요.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합시다. 이제 굴삭기로 이제 땡기면서 나가면은 될 것 같아요. 침이 지금 조금 부족한 상태 같거든요. 느낌에 조금 부족한 것 같았는데 아니었죠. 많이 부족하죠. 힘이요. 일단 그래서 한번 모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뒤로는 뭐 나갈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저때 저 굴삭기를 내 지게발로 들었으면은 나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한 거죠. 이때까지도요. 야 굴삭기 태워 거기다 빨리. 그럼 나갈 수 있어. 요 생각이 안 든 거예요. 그냥 뭐 할 수 없이 이때 생각은 이제 굴삭기에다가 지게발을 묶어갖고 이제 내가 마지막 힘이 부족할 때 그것만 조금만 당겨주면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워낙 비탈해지고 워낙 그 지게차가 무겁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평지였으면 됐을 거예요. 4배 넘게 차이나는 무게라도 평지 같으면 견인이 됐겠죠. 여기는 지금 언덕 아닙니까?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고 당겨서 올라간다는 게 저 지게차에 한 3배 정도 힘이 있으면 됐을 수 있었겠죠. 아 이제 이번에 성공하자 그 이제 마음가짐으로다가 이제 시도를 합니다. 이거 이제 한 번에 빠져나와야죠. 이제 점점 할수록 이제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좌절하게 되겠죠. 아 역시나 못 올라가네요. 후진 좀 하라 그래 후진. 지게차가 조금 호흡이 안 맞고 빨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도전하기 위해서 후진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비슷하게 맞춰서 하는데 뭐 안 돼요 안 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만 다시 후진.
조금의 힘이 부족하네요. 이제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가는 거는요. 이제 다른 방도 찾기 위해서 내려가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어요. 아, 근데 말입니다. 그 헨스만 없으면 지게차가 빠져나갈 것 같아갖고 헨스를 건드려 보니까 헨스가 움직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헨스를 옆으로 거둘 수가 있다는 거네요. 아니 그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지금 한 40분을 이러고 있었는지. 아니 한 조금 있으면 곧 45분 돼가죠. 아니 그 헨스만 치워줬으면은 좀 더 요 헨스만 없었으면은 지게차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였거든요. 지금 이제 엄청 이제 빠진 상태에서 헨스 치워주 헨스를 치워보니까 그냥 치워지는 거예요. 아 답답해 죽겠네요. 흙만 치워줘요. 뒤로 알아버리게. 이제 그 지게차 뒤쪽에 흙 모아놓은 것만 치워주면은 지게차 이제 한 방에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 헨스 때문에 어떻게 못 나오고 있었는데. 아 진짜 이거 환장을 누르십니다. 그 헨스가 움직인다는 거를 진작 얘기하고 헨스를 치워줬으면은 아까 끝나고 나간 거예요 이거. 자꾸만 앞으로만 가라 그러고 바퀴도 자꾸 튼다고만 뭐라 그러는데 그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못 올라가요 여기 절대로요. 누가 진짜 힘센 놈이 밀어주기 전에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뒤로 나가버리면 그냥 한 방에 나갈 수 있는 건데 그 헨스를 치워줬어야 되는데 야 진짜 제가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뒤쪽이 이제 비탈이 졌기 때문에 그 뒤에가 묶었기 때문에 뒤로 밀고 나가면은 웬만큼 빠지는 건 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력의 법칙 위에서 무거워 뒤에가 무거우니까 낮은 쪽으로 굴러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요. 헨스 때문에 못 나간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은 헨스도 움직이는 것 같았으면 치워주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하여튼 어쨌든지 희망이 보이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진짜 간단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 풀기까지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이제 한 번에 성공하기 위해서 뒤에 흙을 치워갖고선 이제 후진으로도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사장님은 뒤쪽 땅이 이제 무르기 때문에 지게차가 못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나가면 되겠어? 앞으로 약간 전진 후 후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막판에 흙이 많이 밀려갖고 일단 서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럴 경우 이제 포크레인 힘이 조금만 투입이 되면은 빠져나갈 수 있어요. 포크레인 앞쪽으로 가갖고 뒤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는 포크레인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뒤로 조금만 밀어주면은 쉽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요런 경우는요. 아니 그럼 걸려서 안 되니 돌아가갖고. 이건 무조건 한 번에 나가는 건데 또 옆에서 또 못 나간다고 또 지게차 빠져서 못 나간다고 또 뭐라 그러시죠? 이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뒤에가 무겁고 뒤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조금만 밀어주면 흙만 살짝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만 되면 되니까 조금만 밀어주면 됩니다. 무조건 저 굴삭길에도 충분해요. 이런 경우 뒤에서 사륜구동차로 당겨서 나갑니다. 그래도 이제 최대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굴삭기가 정확하게 저와 일직선되게 서갖고선 그냥 밀어주면 돼요. 그대로요. 나 이제 후진하는 대로. 요거는 100% 빠져나가요. 이때부터 이제 희망이 보인 거죠. 자, 이제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그냥 한 방에 나와버리죠? 이거 처음부터 시도했어도 되는데, 저 헨스망을 거두면 되는데 그걸 저는 그게 고정된 건 줄 알고 있었고 저분은 이제 그걸 치워줄 생각 안 한 거죠. 앞으로만 가라고 얘기한 거죠. 저 헨스 때문이죠. 이제 헨스가 나빴어요 아주. 어쨌든 이렇게라도 빠져나오니까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야 헨스 진짜 나쁘네요. 저거 헨스 없었으면은 벌써 아까 나왔습니다. 지금 40분은 그냥 개고생을 했네요.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이거. 이게 리얼로 보니까 더 그냥 깝깝하죠. 그 어쨌든 무사히 빠져나와서 다행입니다. 다른 지게차도 어디서든지 불러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다. 감사합니다.